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으로 다시 4차 확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4차 확산이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오늘 그날까지 2028님께서 데이터를 또 업데이트를 해주셨습니다. 레퀴로나주를 처방하는 병원이 5개 늘어서 총 57개가 됐고요. 지난주까지 레퀴로나주를 투여받은 총 환자 수는 누적 환자 수로 1209명이 되었습니다. 주간 인원을 한번 볼까요? 요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게 주간 처방 인원인데요. 3월 17일 160명, 3월 24일 140명, 3월 31일 248명, 4월 7일 280명. 분홍색 그래프는 처방 병원입니다. 47개 병원에서 57개 병원으로 4주 동안 10개의 병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환자 대비 처방 비율은 7.7%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지난주보다는 0.1% 줄었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그날까지님께서 써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1209명에게 처방되는 동안 부작용 사례가 아직 한 건도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처방 비율이 높지 않으나 조금씩 레퀴로나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또 얼마만큼의 환자에게 레퀴로나주가 투여될까요? 식약처 질병관리청은 하루빨리 경증 환자에게도 레퀴로나주를 투입할 수 있게 환자 투여 범위를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